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곱 가지 큰 은총인 칠성사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세례성사에 대해서 배웠죠. 네. 예, 오늘은 성체성사에 대해서 유세피나 수녀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네. 예, 수녀님, 저는 성체성사를 초등학교 3학년 때 했어요. 아, 초전성체요. 예, 그때 정말 떨려요. 왜냐하면 기도문 외운 거 신부님한테 확인도 받아야 되고요. 흰색 드레스도 입게 되고요. 초도 들었죠. 그럼요. 미사포도 처음 썼죠. 처음 쓰고요. 그리고 늘 전 무슨 맛일까 하는. 그렇죠. 성체를 처음 영하잖아요. 드디어 내 입으로. 그래서 저는 세례성사는 너무 아기 때 받아서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당시 성체성사는 정말 저에게 큰 의미여서 기억이 나거든요. 네. 성체성사가 또 성체라는 중요한 정말 커다란 은총을 처음 만나게 되는 성사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큰 은총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알려주세요. 네. 성체성사는 우리가 매일매일 미사로 봉헌하면서 그 성사를 체험하죠. 네.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또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맛있고 깨끗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건강과 성장과 또 성숙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영적 양식이 되어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성체성사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큰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는 기억의 제사이고요. 네. 또 감사의 제사이고 희생의 제사이죠. 그리고 그 희생과 큰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그 힘으로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또 매일매일의 그 악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힘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체성사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아, 그러게요, 수녀님. 네. 그 성체성사 모시기 전에 저는 점점 와닿는 게 주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네. 네.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가 점점 와닿고 정말 주님의 도움 없이는 인간이 너무 나약한 존재라 스스로는 정말 주님께 더욱 다가가기 힘들구나. 주님께 다가가는 과정 주님께 다가가는 과정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힘들구나라는 걸 그렇죠. 성체성사의 도움 없이는 힘들다는 거를 늘 요즘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수녀님. 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성체를 영하고 주님과 깊이 일치하면서 기도할 때 가만히 보면 주님이 현존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주님과 일치하면서 주님 제 안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치유해 주시고 당신의 사랑의 힘을 주시고 제가 이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주님께 늘 청하게 되는 거죠. 네. 역시 성체성사도 정말 커다란 은총이에요. 그럼요. 선생님. 네. 예, 아마도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표징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의 표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커다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느낄 수 있는, 그것도 늘 느낄 수 있게 은총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성체성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견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네. 예. 그러니까 칠성사의 다른 데서와 달리 제가 받은 세례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견진성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